이 상태에서 힙턴을 하면은 얘가 확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자, 팔 거기서 툭 들어오는. 그렇지. 오, 이제 좀 신속해졌고. 방향이 굉장히 정확해. 팔과 손이 여기 있는데 몸을 돌렸다가 어떻게 공이 맞냐고. 근데 팔을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힙턴 하세요 팔 안 쓰고 이렇게 힙턴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인 거지. 힙턴을 하는 이유는 팔을 더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잘 움직이기 위해서 힙턴을 하는 거지. 그렇구나. 오히려 팔을 의도적으로 힘을 주면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팔이 늦어져요. 왜 그럴까? 의도적으로 쓰면? 쓰려고 하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팔을 쓰겠다 하면서 힘이 들어가면 경직이 되지. 그래서 늦어질 수 있고, 또 팔을 쓰겠다 그러면은 좀 손목이 빨리 풀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 왜냐하면은 내가 팔을 내리면서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릴리스가 좀 급해질 수 있거든. 그냥 봐봐. 릴리스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릴리스를 하려고 할 때 내 팔이 잘 움직이는 것 같아, 현재 지금. 잘 안 움직이잖아. 손목이 많이 움직이고 팔은 여기 있는 위치 그대로거든. 그러네. 이 상태에서 힙턴까지 하게 되면 진짜 팔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팔로 공을 치려고 하면 경직이 되면서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오히려 더 팔이 진행이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팔로 치는 느낌보다는 힙턴을 하면서 공을 치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팔을 더 신속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데 봐봐. 백스윙을 한 다음에 팔로 치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팔이 부담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릴리스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쭉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렇긴 하지. 여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왼손 등이 살짝 보잉하는 느낌 있잖아. 이렇게 위로 꺾여 있는 느낌 말고 살짝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힙턴을 하면서 힙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요. 이렇게. 힙이 움직이니까 상체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밑으로 좀 떨어지지.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회전해서 딱 들어왔더니 왼손 등이 어떻게 해? 지금 임팩트 때는 좀 타겟을 보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거든. 열리질 않아요. 내가 팔을 손목을 일부러 써서 이렇게 닫으려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백스윙을 했을 때 약간의 보잉하는 느낌이 지금 생겼잖아. 아주 약간이네. 그렇지. 아주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그립에 따라 좀 달라요. 이 형태는. 여하튼 이렇게 됐을 때 힙턴을 하면서 어깨가 살짝 내려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그대로 들어왔더니 그냥 맞네. 그러면은 내가 이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클럽 베이스가 손목이나 팔로 뭔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힙턴에 의해서.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이잖아. 뭔가 복잡한 걸 안 복잡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허리를 돌렸더니 그냥 쭉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힙턴을 한다는 의미. 그렇구나.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힙턴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오른쪽 팔꿈치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왼손이 임팩트 때 여기까지 가. 그래서 핸드포워드 임팩트가 되는 거야. 아연 핸드포워드 임팩트 해야지. 드라이버도 핸드포워드 임팩트의 느낌인데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정렬돼서 맞는 거야. 그래서 임팩트 때 손의 위치는 항상 여기 왼쪽 허벅지에 가까워요. 허벅지 약간 안쪽 앞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오른쪽 허벅지 쪽에서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다 풀려버려요. 드라이버라고 뒤에서 풀고 이러면은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 클럽 페이스가 완전 하늘을 보는 거 깎게 맞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던지잖아. 손목이 미리 풀리거든. 그럼 뒷땅이 자꾸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 실제로는 여기를 미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손이 완전 뒤로 빠졌지. 팔이 뒤로 빠졌지. 그래서 이 팔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뒤에서 이렇게 던지겠다, 팔을 쓰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팔이 더 늦어져요. 늦어지네. 뒤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왜 그러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클럽을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얘는 못 와요, 못 와. 그래서 오히려 팔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내가 팔로 뭘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할 때 힙턴을 하게 되면 상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어깨에 달려있는 팔이 바로 쭉! 바로 쭉! 이것이 바로 힙턴을 한다는 의미지. 그럼 우리가 컨트롤 샷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임팩트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임팩트를 여기서 그대로 하면서 힙이 이만큼 열리지? 딱 이렇게 릴리스 동작이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컨트롤 샷이야. 그럼 컨트롤 샷을 할 때 이미 팔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요. 나는 허리를 돌렸는데 팔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임팩트가 이렇게 나고 그냥 똑바로 가는 거야, 컨트롤 샷이. 그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더 내겠다. 더 빨리 힙턴을 하겠다 하면 좀 무리가 따르거든. 그래. 좀 무너져요. 무리를 하면은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사실은 무릎이지. 그러면은 방금 했던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백스윙을 한 다음에 무릎만 딱 굽혀주는 거야. 백스윙을 딱 했네 이렇게 그지? 여기서 무릎을 탁 이렇게 굽혀주는 이 동작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똑같아. 똑같아. 힙을 돌리면서 그대로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 동작 있지. 근데 무릎이 굽혀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쓰여. 이렇게 이런 느낌이 쓰이거든. 그래서 거리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 거지. 왼손으로 오른쪽 팔을 여기 잡아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백스윙 한번 해볼게. 여기를 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힙턴을 하면은 얘가 확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아. 이것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아. 그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힙을 돌렸더니 팔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바디턴 스윙이지 힙턴을 했는데 팔이 뒤에 남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팔이 심하게 분리가 돼서 몸에서 클럽이 열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방금 그런 느낌이야. 쭉 들어와야 돼. 쭉 들어오는 느낌? 팔이 거기서 쭉 들어오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요거 당긴 느낌. 아까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근데 내가 팔을 쓴 것이 아니라 힙턴에 의해서 팔이 쭉 들어오는, 그렇지, 그렇지. 팔이 혼자 뭘 인위적인 느낌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 팔이 굉장히 딱 뭔가 이렇게 합쳐진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팔로 이렇게 안 했는데 안 했어. 여기가 잘 들어오잖아. 그러면 좀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구나. 쫙 들어와야 돼, 쫙. 쫙 들어오는 걸 해볼게. 바로 쫙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쫙 들어오는 거가 뭔지 알겠다. 근데 팔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팔의 느낌은 없잖아. 팔을 쓴 느낌은 힙턴을 한 느낌이지. 힙턴을 한 느낌이잖아. 여기 그렇지. 이 힙만 이렇게 딱 그렇지, 근데 팔을 샥 들어오거든. 그 타인이 봤을 때는 팔을 굉장히 잘 이렇게 휘두르네. 그래 보였어. 근데 팔의 느낌은 별로 없잖아. 이것이 바로 바디턴 스윙이지. 이제 얘를 떠났다가 오는 그 당 뭐라 그래? 튕겨 나오는 힘을 의지했었는데 얘를 아예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확 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해서 막 흔들고 이런 걸 이제 당겼다가 다시 튕겨나가는 힘을 쓰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떠나게 되면 팔은 뒤에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은 뒤에 남고 이 손목을 풀면서 클럽 헤드만 보내거든.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맞게 되는 거지. 지금 몸은 별로 힘도 안 들고 팔도 별로 힘이 안 들어. 그렇지. 스윙은 스피드는 나오고. 그렇지. 스윙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지.